안녕하세요, 대작팟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캐릭터죠. 처음에 찡바가, 두 번째 고세구, 그리고 세 번째 마영택, 그리고 우악굿, 아이네, 릴파, 그리고 비찬까지 클리어 완료했고요. 나는 마왕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두세 번째 탑3 안에 드는 네, 최애캐인 주루를 해보겠습니다. 주루는 일단은 버키라는 샷건이랑 일반 딱총이 있고요. 그리고 락핏으로 이제 상자를 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전 참고로 저걸로 한 번도 못 열어봤어요. 그리고 지원 아이템도 아주 재밌는 걸로 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원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속 보시면 지금 좀 느리죠? 근데 지금 요 아이템을 먹으면 저주가 1사이지만 거의 두배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 개빡친 분노의 가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자. 풀버프 돌돌 말고 가볼게요. 초반 샷건도 상당히 유용하죠. 둘중 하나, 보통 하나만 깨면은 막 나오거든요. 샷건이 시원한 맛이 있네요. 쉴드는 좀 이따, 아니다, 지금 먹자. 자, 그리고 바로 상자 락피 도전합니다. 누르면 열릴까요? 안 열렸네. 지금까지 한 7전 8기라고 해서 해봤는데 지금 한 8번, 9번에서 안 열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메인 아이템이 액티버이기 때문에 한번 저걸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죽을 뻔했다, 야. 나이스. 사거리가 짧으니까 이걸로 잡아주고요. 자포. 오, 열쇠를 줬네? 개꿀. 쭉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자폭. 나이스. 가까이 와. 나이스. 다가와, 다가와, 베이베. 가봅시다. 주폭도. 아, 이렇게 딱총 많이 나오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돈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참을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어쩌라고요? 킹아? 죄송합니다. 박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샷건. 초반에 쓰면 엄청 좋아요. 자, 이제 가봅시다. 상자 깔어. 제발. 제발. 와, 열렸어. 야, 역시 주르르 하니까 열리네요. 심지어 국자 깡깡. 이거 좋습니다. 총알을 튕겨내기 때문에 또 회전이 빠른 편이라 또 배지랑 같이 쓰면 더 좋죠. 또 아이템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근데 좀 템이 안 떨어지네요. 뭐 열쇠도 좋긴 한데 좀딴거좀 뜨면 좋겠네요. 지금 배경음은 잘 들리겠지? 이벤트 뭘까? 이거 뭐지? 이거 랜덤이거든요. 들어가자! 이런 수벌. 저주가 4스택? 와, 이거는 좀 에반데. 이거는 부정형 탄환 떠야죠? 아, 안 떴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왕무새 휘장이 좋고, 이거는 이제 체력 오버돼서 먹으면 탄약 얻는 거라. 아, 이거 다 땡기네. 근데 왕무새 인장이 아무래도 좋죠. 일단 이거는 체력도 증가하고, 이제 휘장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생존성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총이 없네. 버키로 잡는다.
딱 총을 잡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가봅시다. 민민만 아니면 할 만해요. 아 좋습니다. 춘식이네요. 불쾌한 실험체. 담배 아니죠? 이건 딱 총으로 해야겠다. 가봅시다. 요건 좀 그래도 막기 쉽거든요. 근데 쥐를 잡아야 되는데. 쥐를 잡자 찍찍.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좀 장기전 보겠습니다. 킹아? 초반 아이템 상당히 좋거든요. 또 쥐를 잡을 수 있는 게 또 있어서 괜찮네요. 아씨!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아 저거 한 번에 터지는 거 아니었어? 아 지금 멘탈 터져가지고 뻘짓했네요. 게열받네. 아 트로피 4개 먹고 싶었는데. 아 이거 총만 좋았어도 저런 쥐에 신경 안 썼을 텐데 너무 아쉽네. 아 진짜 열받네. 아니 쥐가 그리고 보통은 같이 동시에 터지거든요. 근데 이 쥐가 하필이면 이번에 끝났죠? 아 아쉽네. 실드도 2개 날라갔네. 아 그나마 괜찮은 아이템이 떴어요. 이게 좀 이게 폭죽인데 참을 수 없어요가 아니고 멈출 수 없어요가 떴네요. 진리는 어떻게 얻는 거지? 근데 지금 좀 공포 스택이 에바여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쇠는 많아서 제발 만두포나 수삼 주세요. 어? 롤링 발가 상당히 좋은 총이거든요 이거? 오 이것도 연사력이 빠르면 뎁다 좋아서 저한테 딱 필요한 아이템 떴네요. 이런 아이템입니다. 데미지가 막 엄청 좋다고 하기는 애매한데 그래도 이제 신경을 덜 쓸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나 지금 열쇠 쓴 거예요 지금? 아 라피스 써야 되는데 까먹었네 또. 잭다니엘 이거 상당히 좋은 건데? 클깍 보이는데 근데 저 액티브 아이템이거든요? 아 상자 락피스로 까고 버려야겠네요. 아 이거 락피스로 상자 딱 두 개 얻고 열쇠 두 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딜이 준수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근데 이게 끊어서 못 쏘네? 어 열쇠 또 떨어졌어. 이러면 락피 버려도 되죠? 층마다 상자는 두 개씩 뜨기 때문에 아, 또 얻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랜덤이지만 오씨 맞을 뻔했네. 딜이 상당히 좋죠. 상점이 먼저 떴네요. 오 상점에 열쇠도 있네. 티큐어 오 트로피 엄청 좋은 거예요. 천양 모래시계도 좋은 건데 이거 무적인데 이거 액티브 아이템 맞나? 저게 아마 액티브 아이템 무적 2초로 알고 있거든요. 어 이게 무적이고 이거는 모든 능력치라 이거 개꿀이에요. 트로피는 꼭 사야 돼요. 물론 이 스테이지부터는 몹이 많이 나와서 못 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엔젤린 버프가 있으면 60원이라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뭐 렌트게리님은 워낙 랜덤이라. 아씨 욕해서 미안해요. 킹 받네. 실드 기억하고요. 나 아까 설마 실드 안 먹었니? 아 먹은 것 같아. 여기 실드고 상자가 빨리 떠야 되는데 이벤트도 뿌리타면은 빨리 먹는 게 좋아서 됐고 상자방 어디야 도대체. 락핏으로 열리려면은 좀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큰일났네. 아이고 씨 맞았어 씨. 아니 가던 대로 가셔야죠. 생명력 줬으니까 봐준다. 여기 아니면 여기에 실드 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떨어져라. 나이스. 생명력 풀. 아, 내 총이. 아, 롤링 발칸 있지? 왜 이거 안 썼냐? 좋고. 열쇠가 또 떨어졌다고? 이건 진짜 락핏 갖다 버릴 각이거든요. 여기서 뜬다면 제발 한 방에. 와. 아, 이거 의수가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튕기는 아이템 중에서 상당히 좋은 편인데, 저주 이거 저주 걸리면 체력이 두 배로 깎여요. 원래 반칸씩이었다가 안 먹게 될것 같습니다. 뭐지 이건? 공양한다. 이거 저주 늘어날 텐데. 맞네, 씨. 바로 두배 돼버렸네요. 야, 의수 먹어 그냥, 씨. 씨. 그냥 먹어 그냥, 씨. 자, 락핏인데 버리면 될것 같아요. 락핏은 필요가 없어졌죠. 이거 또 트로피 사고요. 좀 빨리 잡아서 괜찮으면은 열쇠를 미리 사는 게 낫겠네요. 예. 여기서 80원이 채워질 일은 없으니까. 아, 잠깐만. 어디서 본 거야? 이거 상자에서 떨어진 거야? 잭다니엘 어디 갔어?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였죠? 이게 바로 청년치매? 여기다. 상자에서 솔직히 이거 뭐야? 왜 터질라 그래? 원래 잘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어, 나이스. 여기 생명력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쏴서 이렇게 튕겨져요. 그래서 의외로 좋거든요. 또 앞뒤로 쏘는 방법도 있어서 특이한 아이템 얻으면. 저게 세 방향으로 나가면 개쩔겠다. 가보겠습니다. 가자. 고트 더 슬레이어. 아, 더 고트 슬레이어구나. 요번에는 높이격으로 깨보고 싶네요. 피해주고. 이건 높이 있으면 안 맞아요. 여기서 터지죠 또. 피해주고. 총알 다 쓰게 생겼네 이거. 딜이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아, 맞을 뻔했다 야. 아, 안 돼. 트로피 얻기 직전이었는데 한대 맞았다 씨. 킹 받네. 돈 들어마. 생명력 증가죠. 아주 좋습니다. 아하. 이제는 생명력이 개복치기 때문에. 근데 저주 초기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보죠. 갑시다. 락핏 두번 열었으면 상당히 많이 잘 썼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써봐야죠. 이게 이제 저는 연사력이 빨라서 이게 쓰는 게 별로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연사력이 나쁠 때는, 연사력이 적을 때는 이게 진짜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튕겨서. 와, 열쇠가 주르르니까 진짜 열쇠가 많이 뜬다. 이게 돋거운가? 제발 좋은 거 떠라. 롤링 발칸이 연사력은 좋고 장전도 별로 안해 좋은데, 솔직히 쓰기가, 전문적으로 쓰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거 딜 세요. 그리고 이거 근데 지금 저주가 6이라 애들이 너무 셉니다. 적당히 써야 되는데. 아, 아깝다. 오, 나이스. 실수만 안 했으면 딱인데. 가봅시다. 나이스.
나이스. 뭐 총알도 챙면 이러면 이제 막 써도 되죠. 총알 생겼으니까. 자, 총알이 왼쪽 다리. 피해주고. 나이스. 왜내 샷건은 저렇게 사거리 안 기냐? 삥 맞지? 리버님! 헨타이! 잠을 수 없어요. 진짜 집탄율 너무 낮다. 분노한 그것 때문에. 아, 여기 있군요. 총알 다 씁시다, 이거 일단. 오, 야. 열쇠가 또 떨어져? 진짜 주르르는 이 열쇠가 있나 봐요. 나 이제 지금 3층 아니냐? 열쇠 하나만 더 있으면 풀로 다 먹거든요? 이제는 뭐 열쇠를 살 필요가 없죠? 설마 하나가 안 뜨겠습니까? 스테이지가 몇인데? 버키도 다 써주고. 오케이, 배지 좋고요. 나 이벤트 맵을 먼저 가야 되는데 자꾸 이맵 가는 경로는 좀안 좋네요. 아이템 상점에서 이제 몹을 잡을 때마다 돈 주는 그런 아이템도 있거든요. 뭐 돈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게뜰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선택지가. 바로 가고 롤링 발광 최대한 아끼는 거죠. 아, 버터 이거 주변에 애들이 느려지는 거죠. 네, 상당히 아이템은 좀잘 뜨고 있어요. 트로피 얻은 것부터가 개 좋아서 능력치 상승은 적을 수 있지만. 어우, 잠깐만. 저 유령, 이거 텔레포트하는 애들이 제일 위험해요. 지 맴대로 떠와서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 이거 하는데 열쇠가 열쇠 왜 근데 5개냐? 아까 4개 아 5개 아니었어요? 이 진짜 하나만 뜨면 되네? 나 아까 네 아까 5개인 줄 알았는데 왜 4개지? 아아 이제 5개 다 채운 거예요. 상자 하나 열었잖아 생각해보니까. 개꿀. 이제는 열쇠는 좀 필요 없죠? 원래는 열쇠가 없어서 상자를 막한 3, 4개씩 못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방지하는 거죠. 이건 먹어도 되겠다. 어차피 총알 다 모자란 거 많으니까. 이번에 요걸로 가야겠다. 꽉 찼네. 총알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이벤트 갑시다. 아, 이거는 맵을 다 밝히면 뭐 보상 주는 거였어요. 상자. 보스는 안 잡아도 되더라고요. 예, 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5층에 뜨고 욕했는데, 예, 보스 안 잡아도 돼요. 총탄이 또 떴네. 이건 좀 이따 먹죠. 앞머리랑 뒷다리, 왼쪽 뒷다리.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앞머리랑 다리랑 손이랑 이런 식으로. 오, 시크릿 한번 했네. 어우, 야, 씨, 뭔데 저거? 양심이 없네.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오씨, 와, 얘 지금 흰색깔 된거 보니까 평소보다 타이밍 빨랐던데. 저기 연쇄럽진 간가 봐요. 걔킹 받네. 지금 저주가 6이라 저 쉴드 아니었으면 한칸 까였거든요. 저주를 빨리 해줘야 하거나 지금 아주 그냥 협곡인다 그냥. 걔킹 받네. 상점 갑시다. 헉! 열쇠는 필요 없고. 이것도 좋은데 이거는 액티브라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폭탄이에요. 근데 잭 다니엘이 좀더 미래적으로 좋아요. 듀엣 건이면 거의 엔딩 볼수 있거든요. M416이 뭐더라?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냥 있으면, 그러니까 드랍이면 정말 좋은 건데.
드랍이면 좋은데 사기는 별로고 뒤에 거는 진짜 개좋습니다. 딜 엄청 세요. 보디가 갑시다. 진짜 그냥 녹죠 애들이. 그냥 체감이 됩니다. 그냥 좋은 총은 이게 탑티어는 아니고 이걸로 엔딩 꽤 많이 봤을걸요? 한두 번인가 본것 같은데? 두 번? 세 번은 아니고 이거 덕분에 또 엔딩 본 적도 있고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이제 열쇠는 풀이에요. 굿뉴스. 굿뉴스는 이제 저주를 제거해서 저한테 아주 좋은 굿뉴스네요. 원래는 저 저주 때문에 아 저거 부정형 탄환이라도 먹어서 딜 증가라도 시켜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부정총탄 다행히도 그럴 필요 없어졌네요. 이제는 저주 관리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맵다 밝혔으니까 가서 보상받죠. 어 이거 좋아요. 이거는 그 최레탄창도 올라가고 액티브를 두개 얻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아까 액티브 뭐 떨구지 않았냐? 아 EMP 마파두가 있었지. 근데 락피스 어차피 이제 필요 없고 아예 EMP 마파두가 상점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 정도는 아니고 쉴드 사기에는 필요 없고 이제 요 총으로 죽이면 되겠네요. 다 쓰고 요거 탄창 있는 거 가져가면 되겠다. 갑시다. 요번에는 제발 안 맞고 깨자. 웜키킹이네요. 요건 좀 깨기 쉬운 편이니까. 보스가 스테이지마다 두개 있는 것 같아요. 딜도 준수하죠. 아이 미친 꼬리에 맞았어. 씨. 개열 받네. 와. 야, 체력 회복 바로 해주고요. 아 이게 왜냐면 피가 안 받고 깨면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어워드 해가지고 혈액생명력 플러스 1하고 좀 아이템을 좀더 많이 주는 느낌이 들어요. 에이씨, 개같이 망했죠? 뭔한 대씩 맞냐? 와 진짜 킹 받는다. 앰프는 액티브 아이템 사용 시 배지 효과가 발생된다. 이거 좋은데요? 잭 다니엘 쓰면은 그 효과 되고 난또 아이템 두개들수 있잖아. 지금 완전 액티브 아이템 모으라는 지시 같은요? 지금 느낌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앞머리지? 앞머리랑 뒷다리. 지금 좋아요. 총알도 다 장전하고. 이거면 풀일걸? 아까 먹었잖아 하나. 이러면 이제 총탄은 끝인데. 필요 없죠? 예, 네, 필요 없습니다. 저 먹어도 뭐더 차질 않아요. 아 씨, 배치 썼어. 아, 나 이거 자꾸 점프하다가 누른다 이거. 근데 뭐 단축키 바꾸기도 애매하니까. 아, 배지 진짜 귀한 건데. 벌써 4층이야? 일단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국자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하면 되거든요. 나이스. 오, 배지 얻었네요. 아까 안 썼으면은 지금 4개까지 배지 얻을 수 있거든요. 풀인데 아쉽다. 어쩔 수 없죠 뭐. 아, 저 새끼 저거 불안하게 시리. 자폭 갑시다. 빌리는 언제 뜨는 거야 도대체? 봤어. 집탄율이 좀 후져가지고 잡기가 조금 불안하네요. 와 진짜 좋다. 지금 배지랑 국자 있으니까 총탄 많이 막아줘요. 몸통 박치기만 아니면 되는데. 뭐 떴다. 뭐 쉴드네요. 미리 먹어야 되나? 보스전때 먹을게요 그냥. 상점 가보자. 보라색? 이거 활 이거 오 이거 진드기는 없는데 이거. 아 열쇠가 너무 많이 뜨는데. 아 이거 저는 진드기는 무조건 먹을 거고. 아저 보라색 좋은데 뭐지? 최대 체력.
아, 저 일단 이거 방패 얻으면 진드기는 무슨 효과인지 모르거든요. 일단 가봅시다. 가봅시다. 체력 회복은 어차피 곧 있으면 차가워지니까. 뭐 드랍될 수도 있어서. 근데 보스전에 쓰려면 이제 미리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미리 잡아주고. 우와! 이거 진짜 개 잘했다. 내가 봐도 잘했다. 개 멋있었지? 상자 제발. 좋은 거 주라. 제발! 어? 이거 뭐지? 이거 이속진가 아닌가? 맞네요. 이속진가는 하나 있으면 꼭 좋아요. 예. 두 개부터는 좀 컨트롤이 빡셉니다. 예. 생명력은 바로 먹어야겠네요. 뭐 드랍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배지 효과도 한번 써봤고. 탕탕탕탕탕 몸 나오네. 됐다. 나이스. 빨리 잡았어요. 침착하게. 택티컬하게. 총탄이 일단 당장 필요 없으니까 여기 기억해놓죠. 예. 뒷다리에 총탄 풀. 잠깐만. 이 이벤트 칸왜안 갔냐? 얜 뭐였지? 안녕하십니까. 현재 당신의 몸 너무 위크합니다. 대가가 있지만 받는 힘이 두 배, 화력 대폭 상승? 받습니다. 어제 저주 없으니까 이거 아이템인가? 아니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받는 힘이 무조건 두 배예요. 쉴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저주 오스테랑 똑같거든요. 근데 뭐 데미지 대폭 증가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체감이 되는데? 얌체처럼 때리고 있어. 개꿀. 총알. 오른머리 뒷다리. 이제 열쇠는 떨어지면 다 저한테 마이너스거든요. 이 뭐야? 홍조의 에이드? 아, 루이보스티구나. 연사력 감소하고 집탄율 증가. 아, 괜히 먹었다. 연사력이 더 좋은데. 그래도 좀 얘는 쓸만해졌네요. 어떻게 보면 이득? 수삼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또 집탄율 중요하니까. 예. 연사력 대폭 증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차이 크지 않아요. 근데 좀 차이가 나네요. 야야야 조심. 바로 잡아주고요. 역시 이 총이 좋아. 아, 총탄이 하나 더 나왔네요. 일단은 보스전까지는 먹지 맙시다. 이총 그냥 막 써야겠다. 괜히 애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가자. 우와, 씨, 뭐야 이건? 이게 저거 씨 저주가 애매하네. 맞다, 아까 쉴드 안 먹고 왔나? 지금 먹을까? 안 맞겠지 뭐. 난 택티컬 하니까. 빨리 잡으면 맞을 일이 없어요. 최고의 방어는 선빵이다. 아시죠? 와우! 역시. 1초만 늦었어도 쳐 맞았겠네요. 자, 레이저가 저기 호구일 때도 있는데 위치 선정 진짜 개 멋있게 뚫린 바닥에다가 하면 진짜 그 노답입니다. 진짜 처리하기. 미리 죽여줘야 돼요. 총탄이 또 떴네. 아씨, 먹어야 돼? 먹지 맙시다. 네, 좀 이따가. 그냥 막 써도 되겠는데? 보스 갈 때는 이총 그냥 먹을게요, 총알. 이제 기억하기 힘들어 이제. 역시 뒤에 총 개좋아. 뭐야, 어딨어? 아, 아래에서 지금
어? 양심 없게. 아, 점프 핵진 갖고 싶다. 띵띵 띠리리링띵띵. 아, 이게 열쇠 돌안 쓰니까 너무 좋구만. 오케이, 이렇게 피해주고. 이제는 총알 먹으면 되겠네요. 나머지 것들은 좀 천천히 먹고. 실드는 다 먹은 거죠? 뭐안 먹은 거 없겠지? 이거 그냥 먹고 가서 죽이고. 차라리 전체 총탄을 먹을 걸 했네. 어차피 얘가 제일 많이 쓸 텐데, 보스. 이제 데미지 두 배거든요, 지금. 진드기 휘장 사고. 여유 되면은 실드나 요거 형광팔찌나 보라색. 형광팔찌가 와, 이제 아이템 거의 다 먹었네. 한칸 차는 게 이제 생명력이 이제 풀로 차는 거라 나쁘지 않은데 안 맞으면 피 없지? 뒤에 건이 날 거예요. 롤링 발칸보단. 롤링 발칸 쓸까? 그래, 너한테 기회를 줄게. 4번, 5번, 6번. 6번하고 4번. 아, 근데 이거는 그냥 휠이 제일 나. 초반에 잭 다니엘 한번 팍 쓰고 딜좀 해야겠네요. 오, 욕 나왔다. 지금 어차피 뺏지 많거든요? 준내 짱세용. 이건 아마 몸통 박치기는 아마 없는 걸로 기억해서. 잡을 수 있나 이거? 아씨 젠장 또 놓쳤네 씨. 너무 쫄았어 씨. 아 기회였는데. 아 어차피 맞는구나. 됐어 그럼. 두대 이상 맞았으면은 어차피 미래가 없던 거였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클리어. 깬게 어디야? 왕따 총탄 이거 뭐였지? 아 튕기는 거 이거 도탄 엄청 좋아. 이런 거죠? 이거 개좋아요 이거. 아주 좋은 거 얻었네요. 효과인다. 여기랑 오더 있던 거 같은데? 기억 안 나는데? 택티컬하게 기억을 못하네요. 아 이거였구나. 이건 뒤에 먹을 거야. 나 하나 있는데 그거? 이상한 거? 한 바퀴 돌게요. 어차피 이제 다음 거의 끝나서 쇼핑 좀 합시다. 어디 있냐? 총알 다 채우는 게 하나, 그러니까 전체 50% 채우는 게 어디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캐릭으로 이제 진득이랑 배지는 다 얻었으니까 떴다. 이거다 이거. 이제 총알 그러면 이제 풀. 다 얻었고 어차피 뒤에 총 하나면 돼요. 이거 그냥 뒤에 총 썼으면은 잡았겠다 미리. 갑시다 이제 상점에서 살거 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 노스페라두 포드님 맞는지 모르겠네. 실드 하나 삽시다. 30원이니까 이젠 데미지가 두 배라 실드가 아주 의미가 있죠. 실드 어차피 두개안 깔걸요? 한 개만 깔걸? 오 씨발 튕긴 줄 알았네. 욕해서 미안해요. 제발 제발 만두포. 아 데스롤 저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먹을게요 그냥. 저저 안생이 날것 같아. 저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안 먹을래요. 뭐 먹어도 보스전. 와이 도탄 개좋다 진짜. 이 도탄이 진짜 좋아요. 이게 맞춰도 튕겨져서 와씨 방심하다 죽을 뻔했네. 봐봐요 지금 개뿔이잖아. 어? 탄창 떴으니까 그냥 뒤에 건 편하게 쓸게요. 아 아주 좋아. 쾌적하구만. 택티컬에. 어차피 지금 잭단이 있어서 피는 솔직히 걱정 안 하거든요. 지금 5스테이지라 아마 잭다니엘이 한두번반 정도 채워질 거예요. 제 기억엔. 야저 공속 증가 진짜 저주 영향 안 받는 너무 싫다 저거. 공속만 증가되는 게 아니고
탄 숫자랑 체력도 증가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나이스. 체력 하나 채웠고. 방점 뭐 나올까? 어, 총탄 나무 열매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저주를 받아도 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왁두 흉상만 뭔지 볼게요. 저 총은 별로 안 좋은 거고. 아, 피격 단위간 좀 방어를 처리하면 체력을 회복한다. 저거는 제가 잭단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주는 받았지만 이거 총탄 나무 열매가 세 방향으로 쏘거든요. 그래서 개 사기입니다.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 이거예요. 난리났네. 도탄까지 하니까 와우 택티컬하구만. 개 재밌다. 아씨 이게 뭐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도탄까지 써가지고 지금 원래 이제 튕겨지는 횟수가 플러스 1 된 거죠. 원래 도탄도 있는데. 아씨 와 이건 뭐야 이거. 씨 이게 TV 방송 프로그램이야? 이것도 쓸만해졌네. 쓸만한 게 아니라 개쓸걸요? 데미지는 좀 낮아지는데 대신에 화력이 3배인 거죠. 샷건이 더 어마무시하긴 한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봐봐 미쳤죠? 진짜 월탱이 월탱엑스. 지금 샷건 봐봐요. 탄환 개 많죠? 죽어 임마. 샷건 탄환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도탄도 돼요. 도탄도 물론 이제 사거리가 짧아서 효율이 나쁘지만 딱총도 개쎄요. 이 정도면 딱총도 이걸로 잡을걸? 딱총으로 클리어해보자 한번. 보스 말고 뭐 보스 딱총으로 잡으면 뭐 업적 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보스 딱총 잡기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도탄에다가 튕겨지는 것까지 세발 나가고 하니까 이게 딜이 무시를 못해요. 지금 봐봐 딱총으로 잡고 있어. 총알 무제한이야. 미친. 이게 딱 총이라고? 연사도 빨라가지고 이것도 지금 보면 미쳤죠 그냥. 진짜 재밌다. 미리 기모아서 한방 쏘고 갑시다. 알아도 터져. 뭔지 모르겠는데 터져. 오.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죽어요. 개꿀. 롤링 발칸. 롤링 발칸은 이게 딜이 좀 약하구나. 체감이 확 되네. 오씨 뭐야 이거. 안 맞겠지? 오케이. 택티컬하게 피해주고. 치트. SBS 찾나? 안 찾네. 다음에 때리고 바로 가고 채워야겠다. 아까 총탄 있었죠? 아, 나 총탄 어딘지 까먹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큰일났다. 오케이 바로 워스킬 써줘서 보스전에서 좀 이득 볼 수 있게끔 했고요. 두 번 회복했죠? 개꿀 잭단이에요. 잭단이 돈으로 따지면 한 60원? 아까도 썼으니까 한 75원인가 100원인가 번 거예요 지금. 반칸도 먹었으니까. 저주 하나 치고는 아주 개꿀이죠. 이 뒤에 총 미쳐 날뛰립니다. 이제 빠르게 밀게요. 게임 막하네. 이거 만두총 뜨면 대박이겠다 이거. 어 총알 이거 떴네요. 그냥 먹어. 이제 다 채워졌죠 애들도. 이제는 얘로 그냥 막 쏘면 돼요. 총탄 하나 더 있으니까. 어차피 총 하나로 뭐 잡아요. 예, 뭐 여러 개가 잘 안 써요. 뭐 저격총 진짜 좋은 거 뜨면은 한 7발 6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걔네들 장전 안 하는 총알만 좀 쓰는데 그것도 이제 재장전 해야 돼가지고. 예, 그거 재장전 하다가 쳐맞아요 이제 경험상. 오 배치권. 배치권 좋죠. 매니저 배치. 진짜 게임 개 난로하네.
이 듀엣 건 총이 워낙 좋은 편이라 성능이 여기도 떴네. 제발 마지막 상자 만두포 뜨면 진짜 보스 미타격으로 잡는다. 침대네요. 이 침대가 뭐더라? 띠용띠용 오이오이. 아 구르기 두번 이거 엄청 좋아요. 봐봐요. 자 여기 점프하죠. 홋 이게 돼요. 연속으로 홋. 이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홋 이렇게 세 번도 가능하고 이게 좋아요. 그 점프력이랑 구르기가 정말 좋죠. 침대 아주 좋죠. 침대니까 또 앞뒤가 맞네. 맥락이 팬츠 수준 아주 멋있어요. 너무 수준이 높아. 이제 보스전 앞이고 탔겠네요. 근데 이벤트 맵이 아직 안 왔네. 아 엔젤린 나오면 좋겠다. 그럼 화력 증가나 이런 거 내가 정해서 해줄 수 있는데. 뭐 초록키 따가지고 총 바꿔도 좋고요. 만두포 써보고 싶거든.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만두포가 잘안 뜨니까. 뭐 이건 뭐 그냥 편하죠. 뭐 공속 증가든 말든. 워낙 이게 지금 사기총이라 뭐 아이템 떴네. 또 총탄이네.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뭐 이러면 뭐 이벤트 맵 파고 총탄 먹었으니까. 뭐였지? 쉴드 주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이거 쉴드 고민해보죠. 보스 잡을 때 쉴드 있으면은 좀 잡기 편하니까. 특히나 지금 데미지 두 배라 쉴드는 하나씩 까이는 것 같아요. 아이스건 이거 별론데. 이거 왁드는 더 필요 없고. 그냥 보스 잡고 이거 사자. 이거 필요 없어. 나 총알도 꽉 찼고 이것도 게이지 꽉 찼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굳이 필요가 없어. 차라리 이거 받는 게 낫지. 아이스건은 제가 있을 건데 써봤는데 개쓰레기였습니다. 일단은 이게 다발총하고 고드름 날리는 게 있는데 고드름은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얼리던 것 같아요. 얼리기도 하고 데미지도 세고. 근데 10발이고 연사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근데 10발이어서 안 써요. 근데 이제 연사 기능은 40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딜이 꼬랐습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짧아요. 끝까지 안 가봐요. 진짜 샷건 정도예요. 1.2배나 1.20% 좀 넓든가 비슷합니다. 아마 쉽게 깰것 같아요. 그냥 듀엣건 총이 잘날것 같아요. 롤링 발칸도 딜이 약해가지고 가봅시다. 이게 아이돌? 별에서 온 존재. 이게 아이돌. 아, 만두포였으면 그냥 바로 잡는다. 아쉽네. 아씨, 맞았어. 그냥 하자. 자, 아이템 써서 무시하고요. 아, 아깝다. 아, 이거 잘하면 높이격으로 깰수 있었는데. 아니네. 그대 맞은 순간 제가 얘기했던 건다 거짓부렁이 됩니다. 와, 지금 봤어요? 구르기 덕분에 지금 한 대도 안 맞았, 아, 한대 맞았죠? 이런 것들은 그냥 배지로 무시해주고요. 끝! 결국 생명력은 안 건드리고 깼네요. 클리어했습니다. 뭐, 템, 살수 있겠다. 왁두 흉상. 왁구님 좋아하니까 왁두 흉상 살래. 총안 보여줘. 왁두 숭배하라. 기습 숭배. 저거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잭 다니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캐릭터 한 번씩 다 깨서 이제 굳이 뭐더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심심하면 해야겠다. 갤럭시 왁도 이제 해보고. 발더스 게이트를 해야 되는데. 가봅시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킹합니다. 킹해! 아자뿅! 주르르르르르르르르. 아주 좋게 깼네요. 진짜 너무 재밌었다.
근래 들어서 했던 게임 중에서 진짜 가장 재밌었어요. 올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재밌었어요. 아쉽기도 하지만 너무 킹하였습니다. 전투메이드 난 탕탕탕탕탕 전투메이드 나는 킹하. 아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모든 걸 해주세요. 아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상한 노래 불렀네요. 판사님 전 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없다고요. 없으면 없는 줄 알았. 그래서 액티브 아이템을 하나 더 얻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좋은 아이템들이랑 콜라보해서 상당히 재밌게 했습니다. 진짜 듀엣 총은 전설이다. 만두포나 수삼 이런 게 나왔으면 당연히 밀리겠는데 뭐 듀엣 총 나오면 일단은 클리어 할 만한 총중 하나라 보면 돼요. 롤링 발칸도 지금 얻은 요것도 클리어 각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다만 딜은 약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도 은수도 아 은수를 한번 써봤어야 되는데 아쉽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이젠 진짜 끝냈기 때문에 이거 돌릴게요. 네, 다른 거 아이템 지금 도감작이 제가 총도 3, 4개 다 7, 8개 와, 다 모았네 거의. 8개만 먹으면 끝나고 아이템은 하나, 둘, 셋, 넷, 다, 7, 8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17개. 8개랑 17개 모자르네. 그럼 이제는 뭐 이거 돌려서 신규템 먹어서 재밌게 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캐릭터는 뭘로 해야 되냐? 세군님으로 해야지. 내 최초 이제 유입 계기는 영택이었지만 세큐버스, 섹시 큐티 버스입니다. 네. 세구가 또 기본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공운운장 화력 증가에 최대 탄창 수용량 이게 제일 좋고 자 이렇게 모든 캐릭을 다 해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1티어 캐릭터는 제 생각에는 세구입니다. 그러니까 1등은 세구 그냥 등수로 나눌게요. 그냥 탑3가 나을 것 같아. 탑3는 일단은 탑3에서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상현 이 게임 중에서 상현 8캐릭 있으니까 상현 탑3 아, 탑4 하면 되겠다. 1, 2, 3, 4 하연 탑4 이러면 되겠구만. 일단 상연 탑4에서 F4에서 세구가 1등, 2등은 전투메이 아니 그 릴팟님, 뭐 3등은 솔직히 얘기하면 마영택이에요. 어렵긴 한데 이 아이템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느그자 기어용 눈나 어렵긴 한데 네, 좋아요. 이게 얘는 최대 생명력이 없고 쉴드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좀 강제되긴 해요. 요거는 아나니만 못하고 이거 쉴드 하나 올라요. 가성비가 이제 바뀌어요. 딴 애들은 이게 다 좋은데 최대 생명력 증가라. 근데 마영택만 유일하게 쉴드 두 개가 훨씬 낫다. 돈 없으면은 이거 세개 갖고 가는 게 낫다. 마영택은 이거는 쉴드 하나밖에 안 늘어나요. 쉐시죠. 그리고 상현의 탑4 마지막은 징버거. 징버거는 일단은 기본 무기가 총탄을 베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뭐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내구도 무제한이고요. 딱총 없는 대신에 그리고 까방권 이게 좋습니다. 전투 진입 시 실드가 없을 경우 실드를 하나 획득한다. 이게 개사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지금 플레이한 거 보시면은 거의 한 방씩 맞아요. 한방뭐두방 이상 맞는 적은 보스전도 드물고 보통은 한 방씩 맞아서 한 방도 그냥 방심해서 그냥 자폭 데미지 이런 것 때문에 맞는 거라 이제 까방권만 있어도 생존 확률이 엄청 좋은데. 갔다가 총탄도 갈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많이 얻으면 스와프해서 뭐내 메인 총뭐 3번 딱 총하고 멀리 둬서 아내 메인 총 2번에 놔서 롱소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뭐 듀엣 총이라든지 뭐 만두포라든지 수삼이라든지 좋은 총들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총 놓고 네 번째에는 뭐 주창이라고 스턴 거는 거나 아니면은 지금 만두포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데미지가 엄청 세요. 그냥 뭐 다른 게임의 파괴강선이나 뭐 현실에서는 뭐 핵폭탄급의 능력이에요. 보스를 거의 이게 아이돌도 한 두세 방 하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 여섯 명이. 그래서 이뭐 3번에 제일 센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놓고 딱 1, 2, 3만 딱 왔다 갔다 쓰면 최강입니다. 상현의 탑 4고요. 상현에 왜 1, 2, 3이 안 됐냐?
만약에 초반 총이 안 뜨면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예, 긴 리치의 대검이지만 막 화면 막뭐 바깥까지 쏘진 않아요. 예, 한요 정도 거리밖에 못 때려요. 요 정도 거리. 예, 이게 사거리예요. 그래서 엄청 짧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연사력을 빨리 해도 그렇게 안 빨라지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하연. 하연은 4위부터 뽑을게요. 그러면 이제 5등이니까. 하연의 4는 우아굿. 우아굿은 일단은 이 제가 500게르크 서치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진짜. 진짜 나도 예상 못했는데 진짜 상당히 기묵지하다.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피격을 무시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돼요. 나 연속 두 번도 막아봤어. 확률이 몇인지 궁금해. 한 10%, 15% 되지 않을까요? 5%려나? 20% 미만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의외로 좋습니다. 그리고 하연의 3 릴파 했죠? 1, 2 마영택 3 오영택 아니 뭐 징버거님 4 그리고 하연의 4 우아굿 하연의 3은 아이네. 일단은 활이라는 게 제가 이제 아까 그 분노의 가면 때문에 활을 별로 안 좋아. 원래 처음에 이걸로 엄청 자애미를 봤어요. 연사가 빠르면 이건 쓰레기입니다. 연사가 빠른 순간 얘는 버려야 돼요. 근데 화력만 올렸을 때는 얘가 엄청나게 쓰기가 편해요. 예. 연사력 때문에 딜이 기대값이 낮아져서 그렇지 원래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위를 굳이 매긴다면은 이제 얘가 좋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패시브. 주기적으로 큰 소음 내서 주변 총탄 지어주는데 이것 때문에 생존한 적이 많아요. 예, 이게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얘를 캐리가 안해딴 애로 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노가다를 해서. 그래서 꾸구 좋아하고요. 하연의 2. 하연의 2 같은 경우는 하연도 솔직히 1, 2, 3, 4라야겠네 그냥. 맞네. 원래 그 왁타포스는 그 순화잖아. 하연의 1은 우아굿. 하연의 2는 아잉네. 하연의 3은 좀 애매해요. 이게 그 비찬님이 딱총나무 지팡이가 너무 좋아요. 화상의 관통까지 있어서 관통 1일걸요 아마. 너무 좋아요. 딱총도 있고. 근데 이 외침의 부적도 나중 가면은 배지가 층마다 데미지가 높아져서 나쁘지 않고 층마다 또 추가로 배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5층까지 있으니까 1층은 제가 발령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영상 올려서 나중에 확인할 텐데 그래도 최소한 4개는 먹는 거잖아. 4개면 이 가치가 거의 한 120원이면 5층에서 테마나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중간에 25원 이럴 수 있지만 상당히 가치가 있는 밸류예요. 근데 배지는 안쓸 수도 있어요. 배지는 보통 이제 안 맞고 어워드 얻을 때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총이 좋아야 하니까 총이 안 좋으면 배지 4개 쓰고도 힘들어요 솔직히. 정신만 딱총 가져가려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주루루님은 락핏은 진짜 운빨이에요. 내가 이게 다른 캐릭터 올릴 때는 막한 8번 정도 9번 정도 했는데 한 번도 못 땄는데 주루루님 전용 아이템인가 봐. 뭐몇번 시도 안 했는데 충전도 한 한두 번 했나? 한 두세 번 했나? 그냥 뭐몇번안 하고 그냥 두 개를 깠어요 상자를. 제 생각에는 락핏도 상당히 유용하다. 그리고 샷건이 진짜 1층, 2층에서는 패왕입니다. 보스는 힘들구나. 1층, 2층에서는 쫄 잡는 게 진짜 좋아요. 물론 3층 이상부터는 아까든 총탄나무 어찌 않는 이상 힘든데 그래도 좋습니다 전. 그래도 전 좋아요. 제 최애 중 하나인데 일단 비차님 이 배지가 너무 커 솔직히. 아 솔직히 이거 키가 이게 확률이 50%만 돼도 내가 이걸 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아서 락핏으로 뭐 무조건 층마다 상자 두 개씩을 깔수 있다 아니 층마다 상자를 하나씩 깔수 있다 솔직히 하나 정도 노릴만 하거든요. 빨리 상자 찾고 까고 게이지 채워져 있을 때 까고 하면 한세 번까지도 돼요. 보스까지 하면은 세네 번? 세네 번까지는 되는데 그걸로 내가 상자를 하나 깔수 있다. 그럼 30원이니까 120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열쇠를 대체하냐 배지를 대체하냐. 다만 이제 열쇠는
총 10개만 먹으면, 아, 8개만 먹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열쇠는 일단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하나 주잖아요. 1층은 상자가 하나야. 그럼 총 던전에서 열쇠가 필요한 게 9개란 말이야. 하나 빼고 8개가 필요해요. 8개가. 근데 그중 절반 정도, 한 30원 하거든요. 처음에 25원인가? 층마다 바뀌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라, 저는 이거는 하연의 3사는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그래도 딱 총, 예, 지팡이가 좀더 오래 쓸수 있고, 데미지 증가도 있으니까, 저는 비차님을 하연의 3으로 하고, 주루님을 하연의 4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말씀드리면, 고세구 하연의 1, 릴파 하연의 2, 아, 고세구 상현의 1, 릴파 상현의 2, 마영택 상현의 3, 징버거 상현의 4, 우악구님 하연의 1, 아잉네 하연의 2, 그리고 비찬 하연의 3, 그리고 주루루 하연의 4. 다음에는 좀 주루루님도 이거 뭐 팍스리, 아 미안합니다. 무친 뭐 그런 거라도 좀 넣어서 패시브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유일하게 액티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유일하게 액티브인데 좀 아쉽습니다. 예. 총 말고 패시브를 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요 고세군님으로 리롤 할게요. 좋으면 또 해야 되니까. 어? 나 이거 활정빔 라이플 처음 먹어봐. 써보고 바로 죽을게요. 시간 얼마 없으니까. 와, 이거 무조건 또 저주도 아니잖아. 야, 이거 탄도 된다. 아, 도탄. 탄도래, 맨날. 도탄인데. 탄도하기야 뭐야? 오, 이것도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도탄에 도탄하면 개쩔겠는데? 생각보다 연사가 느려서 별로다. 이 분노 가면이 너무 좋았어. 맞아, 분노 가면이 사기였어. 젠장. 분노 가면. 외침의 부적은 뭐야? 이게 그거 아니야? 비차님 거? 얘 죽을게요. 또 돌리게. 맞아. 하나만 깨도 줄인지 궁금하다. 점수. 원래는 맨날 보스는 1층이라도 잡고 리롤 했거든요. 궁금하네. 전투메이드 92였죠. 아, 복지 필요 없고요. 저것도 있는데. 오버로드 오버마인. 저것도 한번 뜨고 계속 안 떴네. 생각해보니까 체력 증가하고 잃은 체력에 비례해서 화력 증가.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바꿀게요. 어? 이거 뭐야? 페스티벌 티켓? 이거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있었구나. 100원 획득하고 이동속도, 이것도 좋다. 이게 왜냐면 100원이 엄청 크거든요, 초반에. 초반 상점은 못 오를 수 있어서 이건 솔직히 킵할 만한데 돌릴게요. 비즈니스 티켓도 먹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못 먹은 템도 돌리니까 좋네요. 아, 이속 상승. 예, 이전 게 낫다. 영양제? 영양제 있었나? 기정상인 애니타임. 아, 미안합니다. 화력과 연사력이 증가한다고? 잠깐만 써볼게요. 여기 적용되나? 화력과 연사력? 이거 개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일단 돌립시다, 그냥. 이 정도면. 이런 공기포는 개쓰레기입니다. 이거는 그 도라에몽 그건데. 진짜 역대급 쓰레기. 아, 메가폰도 역대급 쓰레기. 이건 그나마 쓸 수는 있어요. 예, 고친가도. 딜은 세서. 사거리가 짧아서 그렇지. 딜은 더럽게 짧아요. 퍼지는 건 딜이 약해요. 공기 퐁 이렇게 쏠 수도 있고, 이렇게 쓰면 딜이 약해요. 이렇게 쓰면 딜이 쥐꾸리만 해요. 근데 이렇게 모아서 쓰면 쾌감. 일부러 맞아주고. 진짜 궁금한 거는 아까 이 포인트만 남았잖아요. 과연 포인트가 차는지. 하나만 깼는데. 봅시다. 빨리 죽여줘. 뽕기 뽕. 봅시다.
안 차네. 보스를 잡아야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분노의 가면 했을 때 세이브한 거 그냥 저장해놓고 할 분노의 가면이 제일 좋은 거였는데. 아, 그래도 뭐 새롭게는 맛이 있겠네요. 태초 마을이야, 지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뿅. 다들 저번에 제가 잘 자요.